이 영상은 요추 디스크 환자를 치료를 다 하고 나서 만약에 왼쪽 디스크가 부어서 왼쪽이 많이 아픈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왼쪽 뒤꿈치를 들고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에 통증을 느끼고 방산통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뒤꿈치를 들어서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넘기는, 기본적으로 서 있을 때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할 건지 왼쪽 쪽으로 할 건지에 대한 처치를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발바닥이 다 붙어 있는 쪽이 체중 부하가 다 실리는 곳이고, 발 뒤꿈치가 들리는 쪽이 체중이 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왼쪽에 요통이 있고 둔부 쪽에 방산통이 있다고 하면, 왼쪽 뒤꿈치를 들고 오른쪽 발바닥을 다 붙이게 되면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왼쪽에 눌리는 통증이 압력이 좀 줄어들어서 디스크 쪽에 도움이 좀 되고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치료를 하고 통증이 경감이 됐지만 똑같이 다시 왼쪽이 아픈데 왼쪽으로 짚고 서 있다고 하면 통증이 다시 또 재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분한테 티칭을 할때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을 건지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을지를 반드시 티칭을 해서 환자분한테 최대한 아픈 쪽에 디스크가 눌리는 방향을, 최대한 경감시켜주는 방향을 티칭을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료를 해서, 요추 디스크 치료를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뭐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왔어.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왼쪽에 걸리는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넘겨줘야 돼. 그러면, 왼발을 조금 왼쪽 뒤꿈치 들고, 오른쪽 무릎 굽히고 다리를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 이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 이게 아니고, 그냥 이런 느낌. 그러니까, 상체를 못 폈어. 허리 쪽에 힘이 들어가면, 지금도 고개가, 팔차를 이렇게 휘어져야 돼. 상체를 너무 펴서. 힘을 조금만 풀어보고, 무릎을 약간 흔들어. 됐어, 됐어. 고개 정면 보고, 몸이 약간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허리 힘이 들어가면, 자, 이게 내가 왼쪽으로 짚는 거를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옮겨줘. 무릎을 굽혀줘야 돼. 자, 왼쪽 발이 들어가. 무릎 굽히고. 있어봐요. 점점 뜬다. 힘이 풀리는 거 보이지? 왜냐면 오른쪽은 한 번도 안 짚어. 살짝 내. 발, 왼발 내리고. 오른발 들어. 그리고 무릎 굽히고. 느낌 오게. 이게 안정적이다. 계속 밀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많이 눌려버리고. 내리고, 왼쪽 발이 앞으로. 조금만. 왼쪽 뒤꿈치 들고, 오른쪽 무릎 굽히고, 그렇지. 허리 중립. 허리 힘들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연습을 좀 해. 그래서 여기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왼 다리를 들어. 다리 붙여. 그렇지. 아니, 이렇게 붙여. 그러면, 이쪽으로만 쓰는 거지. 그지? 이게 뭔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야 돼. 생각보다 힘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다리 내리고 옆으로 쓰는 거야. 항상 무게중심을 쓸 때, 내가 오른쪽을 쓰려면 오른쪽을 기대버려야 돼. 왼쪽을 쓰려면 왼쪽을 기대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을 해야 되잖아. 아까 자세는 똑같아. 왼발로 앞으로 한다. 그치? 뒤꿈치 들고, 무릎 굽히고, 한쪽 떨어져서 이렇게. 허벅지 힘든 거죠. 아까부터 볼수 있을 때까지. 중요한 건 왼쪽 뒤꿈치를 들어야지 왼쪽으로 무게중심만을 그걸 잡을 수 있어요. 디스크가 여기에 눌렸잖아. 그럼 내가 왼쪽을 찍지. 그럼 계속 눌림이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느리게 주려고 하면, 물론 치료를 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쓰는 거를 반대로 돌려줘. 그래야지 여기가 좀 쓰레기니까. 그리고 좋은 거는 사실 그거예요. 요런 연습. 평상시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연습하고 쓰실 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좀 오래 있어야 된다 싶으면 어떤 게 이게 아니고 이 이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고 이런 이게 내가 위에서 꾸미면 이렇게 되지 근데 아까는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중립이나 허리 힘이 아니라 왜냐면 골반 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가 서 있을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허리를 핀다고 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버리면 여기 힘이 확 들어버리고 그렇게 들어와 있으면 허리가 다칠 수밖에 없거든 금방은 안 가지 그게 대표적인 게 힘신호인데 그래서 들어버리고 엉덩이 이렇게 되겠지 앞에는 쪼그라들고 뒤는 늘어난다 본인이 훨씬 더 불편하게 왜냐면 모양이 늘 타기 힘든 게 나를 좀 당겨 그렇지 최대한 붙여서 그렇지 허벅지를 최대한 이렇게 모아